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윈스란 종목을 볼 건데, 요게 우선 바닥이에요. 우선 찐바닥 종목이고, 뭐 중장기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 때 바닥을 안 찍었어요. 신기한 게 코로나 때 올랐죠. 그러니까 주가 바닥은 코로나 지수가 3월 19일 날 바닥인데, 요거는 3월 13일 날 바닥인 거 보니까 누군가 여기서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기 돌파한 다음에 사는 게더 나아요. 한 1% 2% 되는데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 안착하면 사는 게더 나은데, 우선 뭐 1차에서 시그널 떴어요. 여기 어제 목요일 날 떴네. 목요일 날 떴고, 월봉상 보면은 뭐 우상향 하고 있어요. 뭐 우상향 하고 있고 추세가 좋죠. 이러한 추세로 가는 주식인 것 같아요. 매집은 여기서 들어왔고, 뭐 목표치는 여기까지 잡으면 될것 같아요. 한 상한가 한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여기 매물대가 있죠. 한5%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짧게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홀딩해가지고 다 먹어도 되고, 월봉상 요 17,300원대만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월봉상 시가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박스권의 종목이라 이런 거는 뭐 손해 볼 건이 없죠. 그럼 회사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선 ADX는 지금 증가하면서 요게 매수세가 강한 거에 맞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이제 시작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박스는 돌파할 것 같아요. ADX 상승하면서 박스를 돌파한다 그러면 거의 뭐 성공할 확률이 많겠죠. 근데 지금 100% 없으니까 이런 거는 여기 손절라인 잡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뜬봉 손절라인 잡고, 여기 매물대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음봉이 나온 거야. 매물대 매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건데, 이때 한번 먹고 매물 좀 있었나 보네요. 차트가 좋아서 그런가. 이런 거는 뭐 3, 4% 정도 밑에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사도 되고, 아니면 한 3, 4% 싸게 밑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주주 지분도 뭐 사람은 아닌데 회사들이 갖고 있네요. 갖고 있고, 사람도 한 4% 정도 갖고 있고, 투자 의견 바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무슨 회사냐면 뭐 소프트웨어 관련 뭐 보안 쪽도 뭐 엮여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보안 쪽은 장투해도 괜찮아요. 보안 쪽은. 보안 쪽은 장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격 진료랑 보안 장투할 만하죠.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요새 뭐 장투할 만한 게. 근데 뭐 원격 진료나 뭐 4차 산업 관련된 건 괜찮아요. 보안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 적고, 회사는 엄청 망할 회사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묻어두면 괜찮죠. 묻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보율 많고 배당까지 줘요. 그러면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타점은 아니에요. 타점은 아닌데, 여기 올라와야 타점이야. 2% 되고, 18,000원 이상 돼야지 타점인데, 지금 여기서 지지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매물 훑은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에는 100%가 없으니까 분할 매수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음봉만 담으면 좋겠죠. 왜냐면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음봉을 준다. 음봉마다 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음봉을 좀 주죠. 음봉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한두 번씩 줄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